여러분, 사랑과 봉사의 사업이라 하면 얼핏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거외 적십자 운동 말씀이에요. 대한적십자사는 1971년도 회원모집과 회비수납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박 대통령께서 적십자사 대표들에게 새해 적십자 회비를 전달하는 장면이에요. 대통령께서는 담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어요. 사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해만 해도 재해구호사업, 각종 방역활동, 취약지구 순회 진료 등으로 내동포의 고통과 불행을 덜어주는데 크게 이바지했어요. 특히 청소년 적십자 운동을 전개해서 이들에게 우애와 협동과 단결의 정신을 북돋아주고 향토 개발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원해 준 바 있어요. 올해는 400만 회원과 4억 3천만 원의 회비 수납을 목표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뭐 꼭 넉넉한 사람만이 남을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 스스로가 남의 어려움과 불행을 나눠 갖겠다는 정성으로 우리 다 함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적십자 회원이 되고 적십자 회비를 내서 적십자를 키워주세요. 그럼 잘 부탁하겠습니다.